네, 이번 수업은 좀 특이한 수업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인데 왜 특이하냐 하니까 특별한 교재를 쓰지를 않고 이 미디엄, 지금 이 사이트는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사이트고 미디엄도 그렇고 레딧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어떤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이고 요거는 종합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종합, JS 종합인데 교재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는 거죠. 교재는 기존에 있는 아티클, 다양한 어떤 이걸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티에 있는 매우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어떤 글들이 많아요. 요 글들 제가 100편 정도를 뽑았습니다. 100편. 그걸 정리하는 것이 요코 과정입니다. 그 중에 한편 예를 들자면은 요 미디엄에 있는 에릭 엘리어트, 이 사람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composable data type with functions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아주 좋은 글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요렇게 정말 아름다운 글들, 정말 아름다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접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100편을 뽑아서 그 100편을 같이 정리하고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주장의 요지를 제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그 원문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고 또 궁금한 점은 서로 팀 주피터와 함께 여러분 토론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한 수업입니다.